이제 맞는 3.1절입니다. 105년 전에 암울했던 대한민국에서 일제의 제국주의에 침탈된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지도자들은 용기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죠. 105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반문해 봅니다. 희생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용기가 없는 지도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희생도 하지 않고 용기도 없는 그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통일국가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를 깔면서 민주진보연대라는 털을 쓰고 이석기 세력, 성남시장 당시의 동부연합세력, 가장 빨간 세력들을 국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명숙 당대표 시절에 이정희와 손잡고 백년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좌파시민단체 국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들어갔는데도 보수정권의 보수정당들은 그들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석기 통진당 아류들을 국회로 데려가겠다는 이재명의 속셈은 뭡니까? 이제 국회를 불가운 국회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최악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재공천 받고 그들끼리의 공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수 지지층들은 21대의 국민의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이고 용기 없고 권력에 굴종하고 불의에 굴종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벌써 3년이나 남아 아직도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고 그 무능한 무책임한 세력들하고 야합을 한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586 전대협 세력 몰아내고 자기가 같이 했던 동부연합 한총령 세력들을 국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대협보다도 더 친북 종북주의자들입니다. 보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면은 앞이 캄캄합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에 굴종하는 세력은 좌파들, 붉은 세력들하고
싸움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의 진정한 애국심을 버려버린 정광훈 같은 부류들이 태극기 애국 동지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국민들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하자는 것은 보수가 개혁하지 않고 보수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좌파들한테 정권 뺏기고 언젠가는 나라의 자유가 없어지는 참혹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굴종했던 세력이라도 무능무책한 무책임한 세력이라도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8년간 아스팔트 투쟁을 했던 용기 있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우리가 들어가서 보수 정당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애국심으로 그들에게 보수 대통합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한 겁니다. 뜻도 전달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좌파들과 같이 총선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같이 그렇게 국민들을 아프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바랍니다. 105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호국의 영령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러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따라야 그들이 지켜왔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몇 명이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았어요. 결국은 민초들이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자유가 살아있고 진실한 국민들이 진실한 말을 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마련해서 맞이해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당 정당 정의당이 모여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에 진실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발하니까 카페에 있는 분들 빨리 다 나오세요.